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청래 이 법사위원장 지난 금요일 그 청문회에서 해병대에게 이 조롱과 모욕, 자 인격 모독성 발언, 자 이런 조리돌림성 행태를 해서 지금 해병대원들이 오늘 대거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서 총궐기대를 가졌습니다. 자, 이 집회 주최 측은 2,000명 이상 모였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강대에서 국회로 쳐들어갔자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이 정청래의 이 해병대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자, 이 해병대의 장병도 아니고 장성. 자, 군 장성, 그것도 귀신 잡던 해병이라고 하는, 자, 이런 군 장성을 향해서 모욕을 주고, 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라. 똑같은 질문을 두 번, 세 번. 자, 내가 질문하는데 빨리 사과하라 그래 해놔놓고 토달림하고 사과하십시오. 다시 반복한다. 이렇게 다시 사과하십시오. 토달지 말고 사과하라.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라. 밖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박지원이가 발 들고 두 손 들고 벌써라 낄낄거리고 있는 이 상황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청래는 거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이어진 저 어제였죠. 어제 법사위에서도 자 이렇게 또 여당 국회의원들과 충돌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회 여당에서 정청래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제소한다니까 이 정청래는 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지금 천지 모르는 깨춤을 추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이러니까 지금 이 정청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 터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청래는 그 지난주 금요일날 청문회를 통해서 군 장병들에게, 특히 해병대원들에게 자 그야말로 모욕을 주고 난 뒤 온갖 언행을 하고 난 뒤에, 자 바로 어제였던가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자 이게 내가 고도의 전략으로 했다. 자 이걸 밝히면서 낄끌거리면서 웃는 모습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 장경태 보고 먼저 나가 있으라. 퇴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장경태부터 먼저 그 장경태 떠들면, 장경태 보고 장경태에게 경고를 줘가지고 퇴장시키고 난 뒤에, 그래서 국민의힘도 떠들면은 퇴장시키겠다. 자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저기 이 정인들까지도 퇴장. 그러니까 먼저 자기 정당에 대한 퇴장을 해놔놓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한 명, 장경태 한 명을 퇴장시키면 상대방은 세 명까지 퇴장시킬 수 있다. 이런 전략 작전을 짰다고 합니다. 자, 그것도 최강욱과 함께 그랬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정청래는 자, 이 자기는 법을 잘 모르니까 그 최강욱은 변호사입니다. 근데 최강욱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 퇴장시키는 게 낫냐, 아니면 앉혀놓고 하루 종일 말을 못하게 하는 게 낫냐. 이러니까 최강욱인 앉혀놓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게 낫지. 자, 이게 퇴장시켜놓으면 집에 가서 누워서 벌렁 자빠져서 텔레비전을 보고 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 그렇다. 웃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가정스럽다. 자,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뭔가 물어보겠다고, 진상규명하겠다고 청문회를 하고 뭔가 있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공격할까? 이런 전략을 따고 있다고 하니까 이들이 진실규명 또는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뭐 이런 이 청문회나 또는 이 소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쇼를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저격하고 공경에 빠뜨리고 곤란을 주기 위한 이런 작전만 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이 정청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박시영 TV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청래의 이야기, 박시영 TV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원, 내가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퇴장시킬 경우가 있을 것 같다. 그럴 때는 민주당부터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뭐라고 말을 못하지 않겠냐. 그럴 때는 가장 만만하고 나이 어린 장경태를 먼저 퇴장을 시킬 테니 그리 안 하라. 그런 중요한 전략을 공개하다니.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그럼 저 뉴스 엄청 타겠네요. 그거만 아니면 나오면 좋다며. 그래서 장경태가 그리 잘못하지 않았어도 네. 장경태 한 명을 퇴장시키면 저쪽은 세 명 퇴장시킬 수 있잖아. 그리고 최강욱 네.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네. 법사위원 했으니까 네. 하루 종일 발언권 중지를 시키는 게 나아요? 아예 퇴장시키는 게 나아요? 하루 종일 발언을 못하게 하는 게 낫죠. 그래도 고용이겠죠? 그럼요. 존재하되 예. 발언할 수 없네. 예. 퇴장하면 가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쉴 수도 있잖아. 집에 회원관 가가지고 자빠져 테레비 보고 편안하고 앉아있지. 장경태 의원, 내가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있을 국회법 법사위원장으로서 자, 이 국회법을 적용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퇴장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경태 네가 좀 떠들어 가지고 먼저 나가 있어라. 그래야 내가 국민의힘이든 또 이 정인 오는 사람들이든 밖에 내 보낼 수 있으니까. 주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런 게 지금 영웅담인 것처럼 자, 본인이 국회에서 저렇게 갑질하고 온갖 이 진행을 말하자면 법사위원장으로서 상식 이하에 유치하기 짝이 없는 말이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대한민국 해병대 이 장군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놔놓고 자 이렇게 짰다 사실은 이렇게 실토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 지금 이 정청래라는 자의 이 멘탈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이 아니구나. 자, 저런 걸 자랑 삼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강욱도, 야, 이런 걸 청기를 누설하다니, 전략을 공개하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오늘 해병대의 이 옛 전우들이 나서가지고, 자, 이 총을 들고 나왔어도, 이 실탄을 부착하고, 이거 월남전 때 갔던 총인데, 이걸 들고 나왔다고, 또 폭탄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정청래를 잡아라. 정청래 나와라. 정청래 사죄하라. 무릎 꿇어라.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도 자, 거기 있는 이 해병대원들이 정청래 집을 에워싸가지고 그래서 공격을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동하니까. 그래서 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이 정청래가 자, 이 사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그, 주택, 미 대사관 사저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불을 지르려다가 실패한. 그래서 징역 2년을 살았던 이 전과자가 대한민국의 명예를 먹고 사는. 그래서 군 정신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탁월하다고 하는 해병대 장군을 조롱한.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얘기는 가훈이 정직하지 말자인가? 다양하게 예의 없고, 다양하게 모르나? 선택적 기억력을 갖고 있나? 자, 이렇게 말했고. 자, 그러면서 이 천지 분간을 못한다. 천지 분간을 못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10분간 회의장 밖에 복도에 나가 있으라고 퇴장 명령을 반복했습니다. 자, 임성근 사단장에게는, 자,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디서 그런 버릇인가? 위원장 생각까지 재단하나? 토달지 말고 사과하라. 토달지 말고 사과.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은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 말을 말고 다시 하라. 토달지 말고 사과하라. 또 그렇게 사과하니까 다시 말한다. 사과하라. 자, 이거야말로 군대도 갔다 오지 않는 이 정청래가 군, 이 지휘관 흉내를 내고 있는. 자, 그래서 이걸 쳐다보고 있는 우리, 그 해병대 전우들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급기 지금 여의도 앞에 모여가지고 오늘 수천 명이 궐기대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딱 보고 난 뒤에 아 그래서 고려시대에 왜 무신의 날이 일어났는가 알겠다는 겁니다. 자, 이 군의 국방 의무를 전혀 지지르지 않고 그때 고려 의정이죠. 의정 옆에 붙어갖고 딸랑딸랑 하던 이런 문신들이 자 무신이 이 나이가 많고 무신들이 자기 뭐 글자도 잘 못 쓰고 잘 모른다고 그래서 조롱하고 여기 김부식인가요? 그 김부식의 아들이죠. 정중부에다가 이 털을 수염을 채리 불을 지르고 또 이 수박 경기라고 해서 자 이 씨름 내서 문신이 장군인 늙은 장군과 씨름을 해가지고 문신이 이겼다고 장군의 뺨을 때리기도 했어. 그래서 이 보현사에서 그날 저녁에 칼을 뽑아가지고 문신의 이 그 표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모조리 다 도륙했어. 그래서 고려시대에 자, 100년 동안 무신 정권이 이어졌던 것. 자, 이걸 보고 사람들이 자, 이해가 된다. 저렇게 조롱하고 있으니까 군인들이 얼마나 분통이 타지겠나.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자랑 삼하고 낄낄거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아, 이 정청래는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최강욱도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은 국회에 잘린 거 전혀 내가 후회하지 않고 그거 뭐 미련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엊그제 유달령 감사원 새 사무총장 유달령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 막 질의를 하는데 꼬박꼬박 침착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때 아 내 저 자리에 가고 싶어서 박살내고 싶다 이런 식입니다. 그때 보고 내가 아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 피감기관에 있는 사람들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은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상대방이 모욕을 줄까. 요런 것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러니 정청래나 최강욱이나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했거나 또 했다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국회가 아니라 범죄 집단 같다.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를 아예 불신하고, 자, 이런 국회를 뭐하러 놔뒀냐? 자, 이 과거 같으면 국회 해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지금 대통령 중심지에서 너무나 이 뭐라 그럴까요? 무력해 보인다. 그러니까 좀 다그치고, 자,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다. 뭐 탄핵을 당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은 탄핵 아니라 아무것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을 사르기 시작하면, 자, 이 겁을 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겁내지 말고 과감하게 이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좀 돌파해 나가야 될 텐데, 자, 이 할 일들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곳곳에서 모여서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지금 이 속이 열불이 차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정청래나 최강욱이나 박지원이나 자,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자, 그런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회의원 같지 않은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입법부를 완전히 이 뭐라 그럴까요? 동물농장처럼 이렇게 정글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반드시 이들이 심판받고 빨리 정청래도 이제 우리 국민 앞에 심판받고 그의 죄값을 치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